파비가 된 그의 공약. 아, 제가 파비가 됐을 때.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2020년 8월부로 제가 드디어 아프리카 TV의 파트너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8월 1일 아침 기준 제 몸무게도 200kg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제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염치 없지만 170kg까지의 다이어트 공약을 걸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코트를 웃겨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기존의 방식과 같습니다. 웃긴 만큼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거지로 웃지도 않고 정말 찐텐으로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트를 웃겨라. 아동 성애자 코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또 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미성년자여도 상관없죠. 아니,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 그냥 내 아이바. 아니, 뭔 말, 언제 얘기했지? 미친 새끼 아니야? 아, 또라이인가, 이거? 아니, 그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거 악마의 편집이야. 채팅창에서 미성년자여도 괜춘? 이런 게 아마 올라왔던 걸로 기억해. 내 기억에는. 이거는 모함이야. 이건 모함이야, 모함. 이거는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 한적 없, 그, 없고, 이거는 그 원본 소스를 좀 첨부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런 적 없고요. 자, 다음. 아이돌은 내 거야. 모든 아이돌 배우들과 한 번씩 결혼. 이거 너무 좋은데? 저는 일단은 1티어 가장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미성년자여도 상관없죠. 아니,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 그냥 에반가? 자, 다음. 안할 수가 없지. 싫은데. 강대 풀라고? 싫은데 씨바라? 싫은데? 싫은데 씨. 싫은데 씨. 어? 싫어 씨. 누구를 따라한 강아지 거예요? 새끼. 누구 따라한 거예요? 진짜 싸가지 없다. 어떤 방송인이 이렇게 시청자들은 싸가지 없게 강퇴 풀라고 하는데, 아, 뭐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강퇴 풀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싸가지 뒤지게 없네. 개놈의 새끼. 싫어 씨바 비읍시 새끼. 야, 정말 싸가지 없다. 이 자식. 그죠? 예. 다음. 알라시는 존재합니다. 예? AK-47으로 알라시는 옹호해야 돼요. 이 새끼 IP가 17521인데 블랙리스트에 넣겠습니다. 이게 또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인생이 불쌍한 새끼네요. 방송 도중에 이렇게 이슬람의 교리를 전파하려고 하네요. 또라이 새끼가. 자, 다음. 데케코님의 랄프. 야, 랄프야. 랄프야, 가까이 와봐. 뭐지? 랄프야, 뭐지? 기분은 더러운데, 예. 그 중간에 이렇게 일본어로 모찌라는 게좀 웃겼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드릴게요. 예. 꾸꾸까까. 다음, 사랑해님. 안녕. 안녕, 반가워. 초등학생 친구구나. 목소리 딱 들어도 그냥 개초딩 새끼인데, 이거. 안녕. 시벨, 귀엽네. 안녕. 참 귀엽고. 꾸꾸까까. 다음, 코트 폭탄 발언 볼게요. 내 아가리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얘들아. 무슨 발언을 했지, 또? 아, 언제 쪽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또, 과거에 했던 거 짜집게 해가지고 또 악마의 편집하려 그러네. 유튜브에서 안 듣고 싶은데? 꽃길만 걸으면 돼, 얘들아. 서수길 안 걷고.
와, 사람 이렇게. 내 아가리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얘들아,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 꽃길만 걸으면 돼. 얘들아, 서수길 안 걷고 꽃길 걸을 거야. 아, 좀 많이 좀 창피하네요, 이거는. 서수길 걷고 있는데. 근데 사람은 항상 그렇게 또 일관적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자, 거북목 교정을 위한 스트레칭법 알아볼게요. 손을 깍지 끼고 뒷머리를 잡아주세요. 뒷목이 당겨올 때까지 지그시 하늘을 바라봐주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다음 최민식이 코트 좋아하면 생기는 일. 뭐야, 좀 제목이 좀 찐따스러운데? 야, 이씨, 코트야. 난 니 좋아만 느냐? 아니, 난 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 씨, 개같이 생겨가지고 이 귀신 새끼 죄송합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시청자분들 반응이 좋으니까 뭐, 예.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20,000원 드릴게요. 그래도 최민식, 그래, 그나마, 그, 왜 제가 왜 후하게 해주냐면, 그나마 좀 개인기다운 개인기를 하셨어요. 야, 이 씨. 코트야. 예? 난 니 좋아만 느냐? 아니요. 아니, 난 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알 수 있죠. 이 씨, 개같이 생겨가지고 이 중식 같은 새끼 죄송합니다. 씨, 놈이, 야. 깝제님이 또 도전하셨네요. 최민식이 코트 머리 보고 하는 말. 잘하면 10,000원 올라갑니다, 바로. 야, 이 씨, 내 니 처음 봤을 때, 이 대구박이, 이 딱 이거 코세로이, 갓개씨야, 드릴게요. 예, 재밌으시네. 예, 최민식 잘하시네. 야, 그 욕을 하세요. 씨발 어이없네. 꾸꾸까까. 욕하지 마요, 님. 형님, 저 내일 포경 수술이요. 이 초딩 새끼, 아까 안녕 하던 그 초딩 새끼인데. 귀엽네, 딩초 새끼. 친구야, 포경 수술은 진짜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노포충들이 좀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러지, 사실 해놓으면은 네가 앞으로 사귈 여자친구는 더러운 멸치액젓 냄새에서 해방되는 거야. 형도 초등학교 2학년 때 했거든. 절대 후회 안 하니까 뭐 성감대가 죽네 어쩌네 이런 거 보고 지레 겁먹지 말고 무조건 하길 바래. 죄송합니다. 예, 노포분들 죄송합니다. 자, 컬투쇼 할아버지. 왜 안 믿어줘? 노마이 그 게임 방송을 어떻게 하니, 친구야? 말을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데. 노마이 그 게임 방송 그거는 그걸. 노마이 그 게임 방송이란 말이 좀 웃기네. 왜 안 믿어줘? 노마이 그 게임 방송을 어떻게 하니, 친구야? 말투 같네. 노마이 그 게임 방송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하니, 친구야? 말을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웃기긴 했겠네요. 예. 자, 이 친구 진짜 웃기긴 했어요. 저의 어떤 휴방을 그 희화화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웃기긴 했으니까 이 친구에게 3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웃겼으니까요. 네. 꾸꾸까까. 자, 다음 프로파일러. 윤태현 씨. 윤태현 씨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윤태현 씨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죠? 있어요. 대답하기 싫으면 간둬요. 딴 거 질문할게요. 아, 난 윤태현 씨가 개식 고도비만 합병증인가 해가지고 너 같은 돼지 새끼들 되게 그러니까. 너 개돼지지? 음식만 보면 처먹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고 방송 키면 못 먹으니까 방송 쉰다 한 거지? 왜 다이어트 안 했어? 윤태현 씨 살 빼기 싫죠? 아, 살 뺀 적이 없어요? 윤태현 씨는 개돼지 새끼죠? 윤태현 씨, 다이어트 해본 적이 있어요? 윤태현 씨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죠? 아, 윤태현 씨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잖아. 30,000원 드리겠습니다. 좀 깐족거리는 거 잘하시네요. 저도 그 분야에서는 좀 상당히 권위자인데 진짜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제 브리오 캠을. 아니야, 다시 듣고 싶지는 않고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꾸
꼬꼬까까. 그 다음 우리 윤가님. 시청자를 사람으로 보는 거 고집이고 객기야. 시청자는 개돼지다. 랄프야, 이리 와서 나를 욕하는 것들, 나를 시기하는 것들, 사람 뺀다고 뭐라고 하는 놈들 싹 다 쳐내라. 이게 내 방식이고 이게 내 소신이야.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꼬까까. 불과 3년 전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번 달 목표, 2월 목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제가 다이어트. 아씨발 그만하자 이제. 그리고 금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이제 헬스도 끝나서 헬스도 따로 다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먹방. 그만해라. 그리고, 미래에 날씬해진, 날씬해지고 잘생겨질. 아, 야, 그만해. 뚱뚱할 때, 다이어트 하면서 힘든 순간마다, 힘든 매 순간마다 영상을 찍어서 미래의 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고 또. 그만해라, 얘들아. 뭐라고? 뭐라 했어, 씨X놈아야. 코잠트지, 그 건설사의 실체. 폭언을 일삼는 회사 대표가 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했다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은 이 대표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갔다가 이 새끼가 이씨! 생각을 하고 하라고 임마. 헤헤, 이 사람 참 일을 갖다 왜 그렇게 해. 요거는 잘해. 봐봐! 새끼가 이씨 너 일을 갖다가 그 건설사의 실체, 광우 건설이죠. 예. 꼬꼬까까. 여자 가랑이 코트. 아 씨발 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열어. 아 잠깐만, 야, 아니 이거 저기 여자 가랑이 연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인성라이더 때 이렇게 그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열어 얘기한 거 가지고 그러네. 예, 저는 절대로 예 그 여성분 앞에서 뭐 열어 달라고 이런 얘기 절대 입에도 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유 오해하시겠네. 그만해라. 여자 가랑이라니 제목을 참 멋같이 지었네. 아, 코테지. 코트는 전설이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렇다. 코트 타임워스 좀 리얼시라냐? 진짜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비어가는 코트 정수리만 보면 마음이 웅장해진다. 코트는 진짜 전설이다. 그 다음 인생 믹서기. 아이언맨이 왼쪽으로 돌면 뭐게요? 정답은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 와 진짜 개웃기다. 개미쳐! 식인종이 우사인 볼트를 보고 하는 말은? 식인종이 우사인 볼트 보고 뭐라 그래? 패스트푸드. 아 패스트푸드? 어. 재밌다! 자 다음 깝제님. 지코 일배충 증거 녹음 파일. 그래 반갑노. 이 새끼 아주 이기야. 그래 이 새끼 나 웃기려고 뭐 준비한 거 있노? 자 한번 해보자. 자 슛! 이 새끼 하나도 안 웃겼노. 이 새끼가 이기야. 아 이 사람 성대모사 잘한다. 아, 되게 좋았어요. 잘 써먹었네. 이걸 가지고 잘 변형시켜가지고 응용을 잘하시네. 좋아요. 꼬꼬까까. 자 아흐님. 코트야. 네. 일어서서 무릎 안 보이지? 보여요. 봐봐. 보여 이 돼지 새끼야. 너도 말하다가 갑자기 목에 물 걸려가지고 그 소리 나네. 돼지들만 나는 소리. 뭔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지? 한번 봐봐. 이 소리. 돼지들만 나는 소리거든요. 돼지 새끼 어떻게 동족 상잔을 하려 그래? 그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특유의 이 소리. 너 돼지 새끼네.
자, 또라이 새끼 윤태훈. 뽀뽀. 어? 뽀뽀. 하라고? 응. 갈게요. 많은 분들한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제가 코트한테 하는 아버님의 부탁. 목소리가 좀 많이 꼰대 같으시네. 많은 분들한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제가 이렇게 늘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에 대한 약속하고 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번 하겠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죠. 시간 약속도 아니야, 괜찮아. 10분 정도 늦는 거야.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빠 있잖아. 응. 나 진짜 하고 싶은데. 뭘? 한 번만 하면 안 돼? 뭔데? 오빠 나 해도 돼? 어. 해. 해봐. 하자. 히히. 하자이!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신님, 신이 있다면? 저 코트식 초돼지는 나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처하고 있구만. 시청자가 아주 개돼지로 보이나 보지. 저 코도비만 10세끼 이제 쓸모가 없구만. 그래 랄프야, 사바 세계 생활은 재밌더냐? 오늘 밤 그 찌개용 돼지 새끼 목 따고 올라오너라. 비양신. 꼬꼬까까. 파비가 된 그의 공약. 아, 제가 파비가 됐을 때.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2020년 8월부로 제가 드디어 아프리카 TV의 파트너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8월 1일 아침 기준 제 몸무게도 200kg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제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염치 없지만 170kg까지의 다이어트 공약을 걸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저는 봉화를 제거하고 가슴을 축소 수술하고. 야 이 개X야, 봉알 제거는 이제 고환 제거를 왜 해? 음낭 제거를 하라 그러네. 사바 세계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꾸꾸까까. 자, 흥부띠님. 자, 사랑의 하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아, 먹는 게 먼저다. 윤태훈. 자,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를 웃겨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포경수술은 진짜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뭐 포충들이 좀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러지, 사실 해놓으면은 네가 앞으로 사귈 여자친구는 더러운 멸치액젓 냄새에서 해방되는 거야. 형도 초등학교 2학년 때 했거든. 절대 후회 안 하니까 뭐 성감대가 죽네 어쩌네 이런 거.